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제는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밖으로 나갈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놨대. 촌장님께 얘기 들었다. 아지트 밖으로 나갈 거니? 나갈게요. 그래, 몸 조심하고 무사히 갔다 오너라. 좋았어. 일단 어디로 가야 되지? 디그 마을? 아닌데. 이 뒤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 알스프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전투다. 먼저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한 방에 끝났다. 경험치는 3이다. 좋았어요. 오케이. 여기 아닌데? 여긴 와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음악도 안 나오고. 마치 야 너 잘못 왔어 이런 거 같죠. 거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까? 알스프 산맥을 넘어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여기는 나랑 레벨이 안 맞아. 이거 아니야. 이런 경험치로는 아무것도 안 돼. 6경험. 근데 6이면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네. 여기서도 노가다가 가능하긴 하겠구나. 모두 레벨은 11. 11레벨. 밑으로 나가는 것밖에 모르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검문소가 나와. 위쪽에 산길을 통해서 남부대륙 쪽으로 가야 돼. 어허. 야, 니가 뭘 안다고. 위쪽에 산길이 없잖아. 있으면 나도 갈 거 아니야. 위쪽에 산길이 어디 있을까요? 전투다. 먼저 공격할 기회. 좋았어. 6의 경험치. 산길이 어딨는데. 역시 마을을 가야 되나? 마을이 전투도 없고. 퍽. 되게 죽은 마을이라서. 근데 굴뚝에 연기는 왜 나는 거야? 마을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거야? 좋습니다. 여기 이런 집도 있었나? 이 집은 뭐지? 이런 집이 있었다니. 잠겨있군. 뒤에 길이 없나? 없네요. 산길 어떻게 가야 될까? 아까 거기서 나온 거는 맞았는데 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길을 못 찾아요. 분명히 여기에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등산객을 위한 휴식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여기 어디 가는 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로 가는 건 아니야. 위쪽에 산길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막혔잖아. 이쪽으로도 길이 있는 건 아니고, 점프를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여기로 가면 그냥 마을이고, 도둑마을. 여기로도 갈 수가 없고. 저기도, 이쪽.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는구나. 좋습니다. 이겼다. 3의 경험치를 얻었다. 좋아요. 일로 가는 겁니다. 위로 진행하면 되겠죠? 알스프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 설마 이 산맥을 내려가라는 건 아닐 테고. 다른 데로 빠지는 길이 있단 말인가? 없는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정말 장난 아닌데?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다른 길이 있을 리가 없는데. 세이브. 다음을 위해 아껴둔다. 좋았어. 딴딴따따란 따라란
딴, 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필에 맞춰 가겠습니다. 느낌 따라 전투다. 이런 놈들과의 전투는 달갑지 않다. 그냥 전투 안 하고 걸어가면서 경험치만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았어.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지. 전투다. 건방진 녀석. 거대한 쥐주제 설치류. 설치류 따위 죽여버리겠습니다. 여기지? 그래, 이거 같아. 여기가 맞는 거 같죠? 아니네. 또 나와야 돼. 어허. 밑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길로 가야 돼. 혹시 저 위쪽에 길이 없겠죠? 저 길 아니겠죠? 속눈 샘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냥 상자 있는 거지. 상자에 뭐가 있을까? 바카스, 바카스? 버카스? 어, HP, AP 상태 이상 완전해. 뭐 역시 바카스. 바카스는 짱이에요. 바카스는 역시 최고야. 역시 바카스. 한국 사람이 만든 게임에서 바카스는 최고의 자양강장제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한국인의 파워를 담당하는 바카스기 때문에. 어, 여기 뭐가 있나? 없지롱. 좋아요. 전투다. 자동전투. 역시 전투는 자동전투지. 헐짜! 빠샤! 이겼다. 10의 경험치. 지네발 슬라임 껍질. 이런 싸구려. 맞아요. 이쪽으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가는 길밖에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여기 엄청 돌아가야 되는 길이죠? 아, 좀 지름길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걸. 지름길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갈 때는 지름길을 놔주시면 안 되나요? 전투다! 맹독 지르기! 기타 형글기! 오, 좋았어. 정상인씨 아주 멋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경험치는 찔끔찔끔. 이제 곧 레벨업이군. 저런 허접한 애들을 잡아서 레벨업을 하다니. 내 스타일 아니야. 잠깐만요. 지도를 확인해 가면서. 좋습니다. 저 끝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좋았어. 자동전투. 기타 연결기. 소리로 죽이는 거죠. 아니, 연주를 잘할 텐데 왜 현을 긁어서. 하긴 뭐 공격 기술이니까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좋았어. 일로. 아하. 전투다. 자동 전투. 전기 충격을 사용했다. 레벨은 이제 곧 레벨업이다. 15 남았다. 좋아요. 다 왔군요. 여기다가 세이브를 한번 해주지. 여기서 저장을 할 수 있죠. 이미 넘어왔습니다. 저장한다. 파일 2번에다가 쉰다. 쉬는데 돈이 안 들어서 정말 좋아. 혹시 물품 뭐 팝니까? 좋은 거 있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만 파시는군요.
좋아요. 어, 예, 곰이다. 헉, 곰이다. 덩치가 엄청 커. 지난번에 그 새끼 곰과는 차원이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똑같구만. 그래픽은 똑같지만 다르다니까. 어서 도망가자. 지난번에 혼내준 새끼곰의 복수를 하러 어미곰이 등장하신 게로군. 좋아, 덤벼라. 넌 이런 동물들한테는 의외로 강하게 나가더라. 아, 뭐가? 어서 이놈을 찌러뜨려야 무요크 항구로 갈 수 있잖아. 어서 싸우자. 싸우자, 곰. 곰, 자동전투, 맹독 찌르기. 좋았어. 내 놈의 죽음을 지켜봐주마. 강하군. 하지만 지지 않아. 왜냐, 우리는 레벨로 가다를 했거든. 지금 애들 레벨이 11이다 지면은 이 게임이 밸런스가 이상한거야.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노가다를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노가다를 할 수는 없잖아. 야, 정상인 씨만 때리지 마라.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때려줘라. 좋았어. 백스텝 좋군요. 좋은 데미지였어요. 아, 빗나갔어. 하지만 이쪽도 빗나갔다는 기타 형글기. 회복 기술은 전혀 안 쓰네. 자동 전투는 330볼트 전기 충격, 맹독 찌르기. 맹독 찌르기보다 백스텝이 좋네. 굳이 맹독 찌르기를 사용을 하네요. 어우, 좋았어. 완벽해요. 역시 가볍게 이겼군요. 50의 경험치를 얻었다. 닌군 레벨 12, 정상인 레벨 12. 섞인 빼고 전부 레벨업 했다. 어미나 새끼네 똑같구만. 이건 나중에 업보가 될 거야. 야, 그래도 죽인 건 아니잖아. 어? 죽인 건 아닌데 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쉰다. 좋아요. 이벤트도 나온 걸 보니까 제대로 된 진행이 맞는 모양입니다. 좋았어. 어디로 가면 항구 도시일까? 어, 여긴가? 좋았어. 야, 대화 좀. 곧 있으면 무요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한 일행이 안 와요. 건문에서 걸린 건지.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분증을 어디로 빠뜨렸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 어? 설마 캐슬덕 안으로 들어가려고? 어? 내가 왜 여기 왔지? 어? 왜 왔냐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뭐냐? 여기도 아니겠지? 왜 우리 여기 온 거지? 이런 데서는 잡히기 십상이잖아. 어, 내가 왜 여기 왔지? 아, 저런 데 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다! 찾았어. 바로 여기였어. 이 마을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어둡지? 암흑의 정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바보들아, 지금은 밤이라고. 농담이었어, 등신아. 농담이었다고? 아무래도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 일단 여관이나 찾아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저 위쪽에 여관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럼 들어가자. 오케이, 여관 갑시다. 왜 이게 이벤트까지 나올까요? 뭔가 있는 모양인데요. 들어가자, 여관. 쌍둥이처럼 생긴 건물의 여관이로군.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 여관에 늘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죠. 무역회는 처음이신가요? 네, 저희가 금을 팔려고 하는데 여기 교육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말이죠. 아무튼 무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분이 다 같은 방에 묵으실 건가요? 네, 위층 2호실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자. 아니, 석기니 왜 저렇게 자? 뭔가 이상한데? 문 닫다. 도둑이다. 금 다 털린다.
멍청한 놈들. 어? 그렇게 여행객 어? 여행객 티를 내고 돈 많은 어? 여행객 돈 많은 외국인 티를 내니까 그러지. 다들 잘 잤어? 전혀. 침대 구조가 이상한가 봐. 허리가 막 아프던데. 야, 네가 자던 네가 자던 자세를 생각해. 난 괜찮던데. 너 또 옆으로 누워서 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버릇 고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머리 박고 잔단 말이야. 어찌됐건 슬슬 출발해야지. 응, 지금쯤 가게들도 다 문을 열었을 거야. 한국 쪽으로 내려가면 교육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자고. 좋아, 그럼 어디 짐을 챙겨볼까나? 으아, 왜 그래? 금이 없어졌어. 뭐라고? 뭐야? 멀쩡하게 나둔 금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도둑 맞았나봐. 오르디움은 그대로 있는데 금만 홀라당 가져갔어. 도둑? 도둑이 도둑을 맞았다고? 말장난이네요. 에라이 등신아, 도둑을 맞냐? 난 도둑 맞으면 안 되냐? 그리고 난 엄밀히 말해서 트레전토지 이런 좀도둑질을 안 한단 말이야. 남의 집에 막 들어가고 상자 열어보고 하는 주제. 젠장, 이제 겨우 인생 역전이가 집었더니 이게 뭐야? 졸지에 또 역전 인생 돼버렸잖아. 어, 석기네 명언이죠. 인생 역전 되나 했더니 졸지에 역전 인생 됐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러지들 말고 일단 여관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죠. 여관 쪽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귀중품 따로 안 맡겼잖아. 좋아, 이 777 못한 여관 주인에게 가서 따져야겠어. 어서 가자고. 도대체 문단서가 어떻게 했길래 좀도둑이 손님 짐을 털게 하는 거야? 어서 가서 떼지자. 한통 속이겠지. 이것 봐요. 도대체 여관 문단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밤에 좀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짐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네, 예? 도둑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여관 쪽에 책임 있는 거라고요. 어서 배상해주세요. 금괴 50개. 금괴 50개요? 아이고, 제 전재산과 이 여관을 처분해도 그런 큰 돈은 못 마련합니다. 잘해줘, 가져가십시오. 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노르기로 쓰셔도 좋고. 아저씨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아니, 게임이 건전해야죠. 아저씨가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만, 우리가 뭐 변태인 줄 알아요? 그것보다 보증이나 좀 쳐주세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게 좀 있는데. 야, 보증은 가족끼리도 서는 거 아니다. 왜 우리 여관에서만 이런 좀도둑질이 자꾸 일어나야 하는지. 흐흐. 혹시 의심 간다거나 도둑질 전과가 있는 마을 사람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건 몰라요. 아, 저희 여관 근처에 경비병 초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라면 확실하죠. 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아마 좀도둑질은 쉽게 잡아드릴 겁니다. 경비병 초소요? 고맙습니다.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 더러운 좀도둑놈을 잡을 수 있도록 신고해야겠군요. 우리도 좀도둑이죠. 우리는 왕궁의 보물상자를 턴 그런 좀도둑인데요. 한번 같이 좀도둑끼리 만나봤으면 좋겠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 여관에서 묶으시면 공짜로 재워드리겠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범인을 잡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서 그 도둑놈을 신고하라고. 야, 쟤 수상하다. 야, 쟤부터 뒤져봐 일단. 너 미쳤냐? 어? 왜? 우린 수배된 몸이란 말이야. 그런 곳에 들어갔다간 당장 캐슬턱으로 잡혀가서 사형당한 거 말 거라고. 헉, 맞다. 아, 석기니가 이상하게 멍청하네. 좀 가끔 정신줄을 좀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금괴는 어디 가서 무슨 수를 찾는단 말이야? 일단 금괴는 많은 양이고 이 근처에서 금괴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곳은 이 무요크밖에 없어. 아마도 이 마을을 빠져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아, 어서 우리끼리 조사해보자. 그럼 일단 무역소로 가봐야겠지. 그놈이 벌써 금을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서 가보자고. 야, 그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놈이야. 쟤. 이거야. 얘 이거라고. 이놈이야. 이 동네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너야, 너라고. 너란 말이야. 내가 봤어 아까. 생긴 게 똑같던데? 아무튼 무역소를 가라니까.
도대체 이놈의 마을은 왜 이렇게 크단 말이야? 여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길이름 바이킹. 옛날에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이죠. 제 이름은 마을 주민입니다. 좋군요. 당신들한테 할 말 없어요. 작가가 할 말을 생각 못했나봐요. 이국적인 던전이 아닌 곳에선 탐험가들의 주검인 해골 등을 조사해보면 그들이 남긴 물건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래? 성 어쩔 라고요? 어찌 여기 있지 말고 관광가서 놀자. 형들 되게 수상하게 생겼네요. 꼭 지난번에 경비병 초소 견학했을 때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에 나오는 사람 같아. 꼬마야? 쉿. 아이씨, 저 벤치에 잘 내 자리인데 저놈이 먼저 앉았어요. 내 자리인데 어쩌라고. 얘 도둑이다. 수염팝니다. 수염 팔아요. 뭐야, 이 말이 왜 이래. 저도 영장 나왔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 우씨. 야, 불쌍하다. 이 마을이 다 완성되어 있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도 그럴 것이 작가가 취직하고 남는 시간에 PS2를 하느라, 플레이스테이션2를 하느라 게임 제작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더군요. 플레이스테이션2, 아주 옛날 얘기죠. 어휴, 우리 마을 정말 크죠. 저도 한 달 정도는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니까요. 여기다. 딱 봐도 무역수처럼 생겼어. 나는야 레아공주. 야, 스타워즈 얘기하냐? 스타워즈에 나오는 레아공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방 아저씨, 너희들이 문을 닫고 뭘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에 온 손님이니까 대접은 해야 되는데 주인 어른 거 아니 무슨 관계인지. 그래요? 잠겨있군. 여긴 뭐하는 곳이지? 아무튼 무역소는 아니야. 이벤트가 있을 법도 하지만. 야, 넌 뭐냐? 어머머, 뭐하는 거예요? 다큰 승려의 방에서. 어서 나가요. 나가요. 암모니아수 두 개. 암모니아수는 챙기고 나가겠습니다, 승려님. 여기는. 아버님이 뭐 때문에 요새 그렇게 노인들을 많이 불러 모으시는지 모르겠어. 아버님이 부르시는 노인들 대접해드리는 식비만 어마어마하게 깨진다니까요. 아무리 우리 집이 넉넉하기도 하니. 아, 좀 돈 좀 있는 집이구나. 그러면 털어도 되겠지요, 바카스 한 개. 털어버릴 거야. 난 도둑이니까. 태생이 도둑이지. 여기 집들에 아이템들이 좋은 게 많군요. 다 챙겨야지. 어디 그냥 상자만 보여봐. 다 털어버릴 테니까. 아, 저 안에 있는 상자 못 털어서 아쉽네. 자,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여기 이 집 맘에 드는데. 공부해서 요리사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가게를 하는 차리고 싶어서요. 며칠 내로 수도 캐슬덕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선글라스 하나 털어주죠. 아, 여기는 없으니까 할아버지 말도 안 걸게. 어린 소녀는 요리 솜씨가 일품이라오.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만 보여주겠소.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여관에서 저장하면 되고. 다 들려요. 다 들려서. 아저씨, 당신들 뭐예요? 어서 내 집에서 나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질적인 걸 이해해주세요. RPG에선 주인공은 아무 집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해. 이상하니까 털어주지. 털어줬지. 50원 털었다. 니네 집 50원 털었다. 니가 보는 앞에서. 이 게임은 정말 친절한 게임이야. 어딜 가서도 다 털을 수 있어. 이 집은 털겨 있네. 있네. 에휴, 누나가 바람 뒤에서 큰일이에요. 보나마나 그 길버튼 놈은 우리 누나를 첩으로 삼으려고. 첩이 뭔지 알고 있네. 영주 길버튼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지난번에 저를 특별히 부려서 맛있는 요리도 데려다주고 며칠 전에 자기 침실도 보여주시다고 했어. 아, 떨려. 침실 보여주는 게 떨립니까? 그럼 전 야구 모자를 얻어가죠. 좋았어. 야구 모자도 얻었어. 저놈은 뭔가 이상한 녀석인데? 뭘 타고 다녀? 아저씨, 자전거.
지그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동네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역시 큰 마을이라서 자전거 타기가 재밌군요. 어 그래, 자전거 타시죠. 저는 몇 군데 더 털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털어야 돼 동네마다. 간절함이 늦어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겠다. 고생하는 아들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마음의 짐이 되면 안될텐데. 우리 마을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다 썩었다. 세금 때문에 서민들 생활은 어렵고 세금은 높고 다 너무 힘든 것 같아. 큰일이다. 근사한 곳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빨리 마을에 도착해버렸다니. 어쨌든 숨어있는 거 찾았으니까 상주야. 맞아요, 빨리 내놔요 빨랑. 아 갈 수 없대.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중 퀴즈를 알려낼 테니 그거 맞추고 아이템을 주도록 하면. 퀴즈? 그거 좋죠. 저같은 인텔리에겐 퀴즈는 껌이라고요. 무슨 퀴즈를? 좋아,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하지. 어떤 노무란 건 얘기했는데 거기에 기린과 타조를 잡고 있다. 동민원 손님이 손님을 잡은 거야. 기린과 타조를 합한 수가 13마리. 기린의 다리와 타조의 다리 개수를 합한 숫자가 40이었다. 그러니까 13마리라고요. 근데 기린의 다리와 타조의 다리 개수를 합한 숫자가 40이었다. 기린은 다리가 4개, 타조는 다리가 2개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기린 보고 다리를 들라 그러면 돼. 그럼 다리가 2개잖아. 13마리 곱하기 2죠. 26이에요. 그죠? 26에서 42에서 26을 빼면 16입니다. 그죠? 16 정확하죠? 16이기 때문에 16을 다시 2로 나누면 8이죠. 길이는 8마리예요. 길이 8마리. 이런 계산은 엄청 빠르게 하면 됩니다. 총 13마리니까. 그죠? 5마리죠. 네. 아, 뭐 이런 걸 똑똑하다고 합니까? 한참나. 그럼 선물로 나의 닭을 주도록 하겠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작가의 사진을 얻었다. 와, 작가의 사진이다. 땡잡아. 딱 아니라. 야, 이게 뭐야?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템을. 바보들아, 내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군. 굳이 나의 사진에도 엄청 거리되고 있는 사실 모르나? 정말인가요? 자, 노치중에 빠졌나 보군. 아, 그럼 나는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다.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언제 끝이 어디냐면 해안의 위치에 작은 마을이 끝이다. 이 마을이도 망가진 주주지로. 그럼 나중에 보자고. 네. 아, 작가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라 그래서 일부러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선비님이 있네요. 아흠, 저는 저 멀리 동쪽 대륙에서 여행은 여행객입니다. 이 나라의 풍습에 대해 배워보려고 여기서 책을 빌려 읽는 중인데 흥미롭군요. 흥미로워. 너무 흥미로워. 좀 전까지 저쪽에 앉아있던 사람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씨발발. 아 죄송합니다. 말 너무 크게 만들었어 라고 막 절규했었어요. 그래요? 자, 마을 집 몇 개만 더 들어가서 이제 대화도 안해. 대화 안하고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도 들어왔었나요? 다 털었군요. 역시. 여보, 이 동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 찾아다니던데? 근데 그 사람이 도둑인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말은 걸어볼까? 너 뭐하냐? 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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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랄라랄라 쓸데없는 티셔츠. 엄마 아빠는 지금 데이트하러 항구에 나갔다고. 그래, 엄마 아빠 데이트하니까 좋겠다. 금슬이 되게 좋으시네. 뭐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 좋은 거죠. 보기도 좋고. 여기는 뭐람? 이 아저씨는 뭐야? 도둑이야? 오랜 시간 형기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석방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히. 그래, 갈 곳이 없겠지. 여기는 세이브의 성소인가? 아싸! 그 이력에 물려. 너무 좋네요. 화약이 있대요. 좋아. 난 마법 숨어있는 마법들을 마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자네들도 관심이 있는가? 힐 레벨이 됐지. 사. 해독되라서 책. 다 사. 마법 많이 익혀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마법 익혀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힐 레벨 1. 석빈. 석빈은 공격 마법사라서 제대로 못 배우니까 해독되랏 석빈. 네. 이런 거 배우는 어 뭐야? 작가의 사진 뭐지? 매우 기분 나쁜 사진이다. 정말 기분이 나쁘군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스토리 진행할 테니까요. 계속 많이 봐주세요.